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해피쿠키님, 토미리님, 동호유님, 김원호님, 유마루님, 올리브영님, 대한중립군님, 아브라카타브라님, 박재성님, 파인라이프님, 안병준님, 라이징푸릉룡님, 김우염님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했죠? 그리고 대통령도 빠르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개망신 사태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프닝은 지나갔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이란 사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온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조국수호 조국사태 하면서 싸우진 않았을 텐데 아쉽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민주당이 또 민주당스럽게 갑자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민주당식 비즈니스를 합니다. 아시죠? 피해자 간판 달고 그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사과해라 사퇴해라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한테까지 막 사과해라 소리를 지르던데 뭐 사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작년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개정이냐면 그 법안이 원래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 때린 놈 그 가해자에 대한 학교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거나 2년 뒤에 삭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경각심을 갖겠냐, 어른처럼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워주면 경각심을 갖겠냐 이거죠.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심각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의 처분 그 기록을 최장 10년까지 늘리자 이런 개정안을 낸 겁니다. 대면사과 서면사과 이런 거 말고 한 명 인생 제대로 조져놔서 분리시키려고 전학 보내는 그 정도 수준? 그런 경우는 실제 생활기록부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10여 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그 정도는 돼야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처벌 목적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인식시켜서 일단 범죄를 감소시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찍냐면 그때 그 법을 민주당에서 반대했거든. 가해자 인생에 낙인 찍지 말라고. 근데 지금 또 피해자 그리면서 난리 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낙인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민정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전교조 서울 북부대장 강민정. 제가 만든 비례라는 노래에 나오죠. 전교조 서울 북부대장 강민정. 전교조 서울 북부대장 강민정. 엄밀히 말하면 전교조 서울 북부지회 지회장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사해봐서 아는데 피해자랑 가해자랑 나중에 잘 지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 괴롭혀서 학급 교체 뭐 분리처분 받은 사람들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럼 심의 과정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여유 있고 빽 있으면 좋은 변호사 써서 학교 압박해서 기록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흔적은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애들이 어른처럼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싹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리면 피해자는 기억하고 살고 가해자는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를 쓰고 반대해놓고 성장하는 학생의 한 번의 실수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고 전 전교조 서울 북부 지회장님께서 앞장서서 반대하시고 지금은 또 난리 치고 대체 입장이 뭡니까? 가해자에게 낙인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 아들이면 낙인 찍으면 안 되고 윤정부 인사면 낙인 찍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솔직히 지금 피해자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학폭 나빠요. 학폭 가해자 나빠요. 지금 당신들은 안 나빠요? 여러분의 선별적인 분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빠요. 정청래 아들의 피해자는 입구 잘 살고 있대요? 도민이 입학하던 애에 떨어진 학생은 다 입구 잘 살고 있답니까?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고초를 겪은 그 병사는 다 입구 잘 살고 있답니까? 강민정 의원께서도 학폭 가해자 기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좀 철학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